보면 매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이후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8.5%의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해결을 주기치로 내걸고 8월 8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우리 청년 실업의 직접적인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박재환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질의 내용은 청문회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은 박재환 내정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박재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년 임무 고용제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보도 도입에 대한 장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 임무 고용제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보도 도입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장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제도 또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청년 실업, 청년 노동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청년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노동부에서 3차례나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운동원과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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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하라!